자, 그래서 EH에서는 이제 뭐 배웠나요? 가장 많은 문장이 있는 5, 6, 7, 8 한 세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들 쭉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시가 계속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거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전혀 모르겠다. 그렇죠? Clever fox죠. Clever fox. Clever fox. Clever 어떻게 쓸까요? C. 이쪽에 앉아야죠. C. 네. L. R. R. E. E. B. C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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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ver. 발음도 어렵다. 아니 발음이 그 하고 에 맞다 어렵다 이렇게 타이핑하기 이런 소리 나잖아. 어? 그러니까 c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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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ver가 아니고요. 네? clever, clever 무슨 뜻이에요? 현명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현명하니죠, 그러니까 어떤 여우? 현명하다가 아니고 현명하죠. 현명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얍삽해, 그렇지? 나쁜 새끼야 이거.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리피. Are you sleepy? 그럼 되겠죠. 넌 졸려 보인다. 너 졸리니?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오케이. 자, 뭐 전체 내용과 상관없이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그렇지. Look sleepy. 뭐라고? You don't look sleepy. 그렇죠. You don't look sleepy. Look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있던 두와 not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 졸려 보이지 않는다겠죠. 그러면 내가 졸려 보이나요? Do I look sleepy?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졸려 보이나요? Do I look sleepy? 오케이. 넌 졸려 보여. Do you look sleepy?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래서 sleepy는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슬리피 뜻이 뭐니? 시. 그렇죠. 얘랑 똑같습니다. 자, 이 글의 특징은 어떤 시가 계속 나와요. 거의 뭐 몇 개 빼고는 거의 계속해서 어떤 시입니다. 너 어때 보인다? 어떻니? 라고 물었더니 그래 어떻다? 아니 어떻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난 졸려. Yes, I am sleepy. 계속해서 자 그래서 얘는 하다 시 들어있었고 얘는 어떤 시 들어있었고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시 중에 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넌 슬퍼 보인다. 넌 슬프니?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렇죠. You look sad 해야 되는데 왜 시험지에는 you are sad 했습니까? You are sad는 뭔 뜻이야? You are sad. 너는 슬프다. 그렇죠.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뭐 뒤에 무슨 시험이면 look 뒤에 어떤 시험이면 무슨 뜻 된다? 어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슬퍼 보이나요? 라고 묻고 싶었다면? Do I look sad? 그렇지. Do I look sad? 민준이 정말 많이 늘었어. 특히 배웠던 문법을 잘 적용하는 것 같아.
자,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슬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제 보면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한 다음에 물어서 Are you sad? 라고 물었었어요. Are you sad?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대답이 그래서 뭐다? No, I'm not. No, I'm not. 그 다음에 I am hungry. Hungry 어떻게 써요? H-U-N-G-R-Y. 그렇죠. No, I'm not. 뒤에 그럼 뭐가 생겼을까요? No, I'm not. 그렇죠. 난 슬프지 않고 슬픈 게 아니라 어떻다? 배고프다 라고 얘기한 거죠. No, I'm not sad. I'm hungry. 됐습니까? 그래서 sad, hungry의 공통점. sad는 무슨 뜻을 가지고? 슬픈이고 hungry는? 배고픈. 배고픈. 둘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죠? sad movie. 어떤 영화? 슬픈 영화. hungry fox. 어떤 여우? 배고픈 여우. 클레버 팍스. 어떤 여우? 똑똑한 여우. 됐습니까? No, I am not. I am hung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 좀 도와줘. Oh no, 그 다음? Oh no, help me. Help, 어떻게 써요? H-E-L-P.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걸 썼습니까? 어? Help야. Help야? Help. 응? 어? 이거잖아, 이거. 근데 왜 이걸 썼냐고. 에잉? 알파벳 아직도 헷갈리고 뭐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help me. Help, 무슨 뜻이에요? 도와주라는 뜻. 무슨 씨예요? 하다시 중에는 오케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느낌표 있으니까 요거 한 문장 요거 한 문장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는 부탁하는 하다시로 시작한 뭐 해주세요 문장 앉으세요 뭐 일어서세요 이런 거 배웠죠. 손 드세요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피곤해 보인다. 너 피곤하니?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 어떻게 써요? T-I-R-E-D. Tired. Are you tired? 힘들겠죠. Tired 뜻은? 피곤한. 계속해서 어떤 시죠? 중요 문장들이 다 어떤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그랬더니 그래 난 피곤해.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일단 웃는 건 하하하. 웃말하고 똑같아요. H-A가 하 소리 나겠죠. 하하하. 그 다음에 넌 슬퍼 보인다. 넌 슬프니?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그랬더니 이제 아까는 슬프지 않고 배고프다도 이제는 슬퍼졌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Yes, I am sad. Yes, I am sad. Help me. Yes, I am sad. 부담 부탁하는 문장. Help me.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 뭐뭐 해라. 뭐뭐 해주세요. Yes, I am sad. Help me. 오케이. 부탁했는데 거절하는 문장이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rry, I am busy. 오케이. 또 busy란다. Busy? Busy. Sorry, I am busy. 뭐라고? Sorry, I am busy. Sorry, 어떻게 써요? S-O-R-R-Y. I am busy, 어떻게 써요? B-U-S-Y. 그렇죠. Okay. Sorry, 무슨 뜻이에요? 미안한이에요. 그래서 여 앞에 뭐가 생겼댔냐? 이게 생겼댔어요. 나는 미안하다. I am sorry. 난 바쁘다. I am busy. Sorry, 미안한, busy, 바쁜. 다 어떤 시? 됐습니까? Sorry, I am busy. 오케이. 이게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라 했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묻는 문장이 물음표 안 하고 있어.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아직 배는 안 고프다네. No, I'm not. I am not 뒤에 생겼던 말. I am hungry. I am not hungry. No, I am not. 오케이, 헬프 계속 잘못 쓰고 있고요. 헬프 읽겠습니다. 네. Help me, help me. 오케이, 그랬더니 또 거절합니다. 나쁜 새끼들.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요와 요와 백민준, 내가 수염도 뒷면 뿌라 했어. 안 봐도 된다 그랬어. 어? 지금 바로 해서 내세요. 거의 뭐 비슷한 문장이니까 1대1 테스트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몇 가지 스펠링 틀린 것들 선생님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다음번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많이 틀리지 않았네요.